Welcome back to Zayan TV with my partner.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topic는 our topic for today is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So, what are the interesting facts about Korean culture? 꼭 기억해야 되는 것만. Okay, we should remember because it might come out on the interview. Okay. 그래서 전통 문화에 꼭 필요한 것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절이 있어요.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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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는 뭐 있지? Thanksgiving. Thanksgiving. 크리스마스. 한국에는 설날, 추석 이 두 개가 대표적이죠. Okay. So how about the other one? 한우? 뭐 한 단오. 단오. 단오도 있고 한식. 한식 and 뭐, 단오.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석과 설날이죠. So 그럼 설날은 뭐 음력 1월 1일이에요. 음력. It's solar calendar, not solar. Lunar calendar. 한국에는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양력 1월 1일은 말 그대로 달력에 1월 1일이라 적혀 있는 거예요. That's solar calendar. Then lunar. So 루나는 조그만하게 음력이라고 표시됩니다. 음력. 음력 1월 1일. 1월 설날이죠. 설날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가 있죠? 떡국. 그죠? Okay, so in Sulal, or we say Korean New Year, right? Okay, Korean New Year, we eat tteokguk. That's the debut food that we eat on Sulal.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세배. 세배. 세배 뭔지 알아요? 예, 그렇죠.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고 세배 돈을 받기도 합니다. Kids only, not adults. 어덜트 받는 데도 있다고 해요. 집안마다 다릅니다. 세배, 세뱃돈, 떡국. 그 다음에 또 설날에 하는 놀이가 있죠. Okay, what are those? 설날에 하는 놀이, 대표적인 게 윷놀이. 윷놀이. 그 다음에 널뛰기. 널뛰기 같은 거는 그네 같은 건데 잘 아실랑나 모르겠네. 널뛰기 그 점핑 아닌가? 그렇죠. 네, 그네처럼. Because it's New Year, so they believe that can be clever. 윷놀이, 널뛰기, 윷날리기. 윷날리기. 윷날리기 kite, flying kite, right? 그래요. So what are those? 전통 노래 that we have to remember. We should remember. 윷놀이. 윷놀이. 윷놀이 제일 중요하죠. 윷놀이. 윷놀이 이거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윷놀이는 꼭 기억하세요. 뭐. And then. 예. What's the other one?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 놀때 가끔씩 물어보거든. What are those? 전통 노래 that. 왜냐면 널뛰기나 연날리기는 집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윷놀이는 윷놀이 자주 해요. 오케이. 외국으로 치면 뭐 보드 게임 같은 거죠. 4 sticks, right? 그렇죠. 그다음에 또 추석 기억해야 되는데. Okay, that's Thanksgiving Day in Korea. 추석. 그렇죠. 요 추석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송편이죠. Okay. 송편, that's half moon rice cake, right? 송편. 송편. 반달 모양의 떡이에요. 떡. Half. 그 다음에 차례를 지내는 거. 오케이. 차례. 차례. 그 다음에 성묘. 성묘가 있죠. 성묘가 뭔가요? 성묘? 그 뭐지? 그 땅에 묻으면 무덤에 이렇게 풀을 제거하러 간 거죠. 그라스를 예쁘게. 아, 정소? 그렇죠. 청소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성묘라고 불청소 하는 거네.
그라스 같은 거 청소하는 거죠. 정수. 그래 추석 때 정수하는 거지 담배. 성묘. 그 다음에 추석에는 또 이게 강강술래라는 전통놀이. 그거 나와요. 저 그때 인터뷰할 때 강강술래 나왔어요. 강강술래는 추석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놀이. 강강술래. 아니 question가 달라.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뭐, 이 question가 다르게만 나와서. 추석 때 하는 게 아니고 그 뭐 질문이 나오려면 뭐 사람들이 손에 잡고 동글게 돌면서 하는 뭐 놀이를 뭐 그렇게 나왔어요. 하니까. 그 질문가. 그래서 강강술래라고. 강강술래. 그러니까 강강술래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성묘 차례. 차례가 뭐예요? You explain. 차례는 외국 사람들 잘 없지. 우리 제사 지내는 건데 제사는 preparing food. 그렇죠. For the what? For the dead? 아니죠. 그냥 or for 집에 어르신들. 어르신들. 죽은 사람들이죠. 네. 조상 돌아가신 분. Ancestors이지. 그 집안. 아, 남자 집안의 ancestors. Offering food for the ancestors. 그렇죠. 그 다음에 송편도 기억해야 되고요. 송편도 네. 자주 나와요? 송편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전통 음식. 김치. 어, 김치도 나오죠. 김치.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비빔밥. 비빔밥. 그 다음에 전통 소스 중에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식혜. 식혜, 그 라이스 와인? 그렇죠. 음료수죠. 쌀로 뭐 발효시켜 만든 음료수. 그 다음에 수정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정? 수정과. 그거 안 나올 계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음료수 두 개, 대표적인 거. 음료수 두 개. 식혜와 수정과. 음료수는 식혜와 수정과. 밥은 비빔밥과 오곡밥. 비빔밥 and 오곡밥. 오곡밥 그거 five different five 여러 가지 그냥 kinds of 거예요. grains. 예, 예. 그 다음에 김치와 된장찌개, 김치찌개. 요거 그 다음에 소스로는 된장과 고추장. 그래. 그렇죠. 정리해 드렸어요. 음료수로는 식혜와 수정과 밥으로는 오곡밥과 비빔밥.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음식 김치,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소스, 고추장, 된장.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 의복 옷, 전통 코스튬이죠. 전통 의복 이거는 뭐 다 알 거예요. 그렇죠. Right? 의상. So we know it's 한복. 드라마에도 잘 나오니까 한복, 한복. 그렇죠. 한복에 여러 가지 뭐 나와요. 책 보면 뭐 위에 저고리, 그 다음에 겉에 걸치는 두루마기, 점퍼 같은 거를 두루마기로 하죠. 길게 코트죠, 요즘은. 그런 거. 버선. 양말이죠. 버선 양말. 옛날로 치면 양말, 지금으로 치면 양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한국의 전통 의상 무엇입니까? 하면 한복이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 가옥. 가옥. 가옥은 집이가? 집이죠. 옛날 집. 그렇죠. 한옥. 한옥이죠. 기와가 얹어진 한국의 전통 집. 한옥. 여기는 기와 정도 알면 되겠네요. Traditional house of 기와. Korea. 기와. 그러니까 지붕에 얹이던 한국의 전통집 한옥의 지붕, 루프 탑에 얹이던 가만 색깔의 기와. 기와라고 부릅니다. 그 기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억해야 될 게 아리랑, 전통 문화의 아리랑.
아리랑도 좀 자주 나와요. 아리랑 자주 나오죠. 아리랑 기억해야 그거 돼요. 그거 질문가 어떻게 나왔지? 그거 대표적인 민요. 민요. 그렇죠. 민요. 이건 뭐 한국에 조금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아리랑 알아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리랑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 태권도도 나옵니다. 태권도도 자주 나옵니다. 사물놀이도 나옵니다. 사물놀이도 자주 나옵니다. 사물놀이. 사물놀이 아시나? 꽹과리, 장구, 북, 징으로 하는 그거 있잖아. 전통 그 음악이죠. 음악. 네 가지 그 머리에 이렇게 인스트루먼트 쓰고 쓰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판소리. 판소리가 중요해요. 판소리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판소리 중에는 춘향가와 심청가가 있습니다. 춘향가와 심청가는 한국의 전래 동화 춘향전, 심청전이라고 있어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오케이. 심청전과 뭐 춘향전. 이거 책 한번 읽어 보시고 판소리도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씨름 안 나온가? 씨름은 잘 안 나와. 씨름 좀 씨름만 잘. Well, it depends on the interviewer. 근데 뭐 한번 책을 읽을 때 한번 봐주면 돼요. 그 한국의 트레디셔널 뭐 레슬링이죠. 레슬링. Okay, then let's proceed to this one. 그 아기 태어나면 아기 이거 그 돌잔치랑 한국에 애들 태어나면 하는 거 100일째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될 때 하는 거 100일 잔치라 하죠. 그거 왜 celebrate 하는 거야? 옛날에는 빨리 죽으니까. 옛날에 아기들 많이 죽어. 100일 전까지. 100일 전에도 많이 죽으니까. 요즘도 그래. 막 애들 병원 가고 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그 옛날에는 그걸 못 살렸으니까. 100일만 살아도 잘 살아는 걸로 축하하는 의미죠. You reach 100 days, so congratulations like that. So we celebrate. 그 다음에 뭐 축하하면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살라는 블레싱 같은 의미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돌잔치. 돌잔치는 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있는 집은. 돌잔치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돌잔치는 무조건 해요. It's 돌잔치 is first birthday of the child, right? Baby. 1년 됐을 때. 첫 번째 so,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Just like in our country, also we celebrate. 이때 물건을 막 놓고 잡는 걸 하죠. 애들 시키죠. 그거 이름이 돌잡이. 돌잡이 그거 to forecast his future. 이거 돌잡이. Future. 이거 뭘 짚느냐 따라서 애의 뭐 앞으로 그렇죠. 장래 희망, 장래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진짜예요? 애가 흥미 있는 걸 잡으니까 그냥 재미있죠. 재미로 애들은 커가면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돌잔치와 돌잡이. 그다음 우리 애가 뭘 잡았는지 정도. 그다음에 환갑잔치. 환갑은 뭐 60살 되면 하는 잔치인데.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환갑잔치 60살에 하는 60살, 잔치. 60살 되면. 그다음 70살에 하는 잔치, 칠순 잔치, 뭐 이런 거 있어요. 환갑, 칠순, 그렇죠. 70 years old.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돌잔치가 있어요. 돌잔치는 웬만하면 다 하는 거니까 돌잔치.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대충 이 정도까지겠네요. 그래, 일단 질문해 보려고. 그 다음에 질문해 볼까요? 자, 질문 시간이 됐습니다. Okay. 저는 카메라에서 사라질게요. I just I can still remember what I had studied because it was quite long time ago already.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에 두 개 이상 말해 보세요. 4대 그러면
술날과 추석입니다. 설날에 깨끗한 옷이나 한복을 입고 우들은께 새해 인사를 하면서 하는 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배입니다. 네.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음력 8월 15일 식구들이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그 추석입니다. 아직 기억하네요. 추석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은 무엇입니까? 송편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장입니다. 땡! 김치입니다. 아니 발효라면 발효 음식은 김치입니다. 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겨울에 한꺼번에 만드는 걸 김장이라고 하죠. 그거 confusing. So we have to, you know, listen carefully the question.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 고추장을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음식? 우국밥. 땡! 아, 비빔밥! 비빔밥이죠. 왜 이게? 그거 쌀밥과 나물, 고추장이 나오면 비빔밥입니다. 그렇죠. 비빔밥. 네. 아, 왜 우국밥 나오지? 나 콩으로 만든 메주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전통 양념은 무엇입니까? 된장. 그렇죠. 된장이죠. 자, 지안 씨,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무엇입니까? 한국 음식? 내가 좋아하는 거 뭐, 그거. 아구찜. 아구찜. 수롱탕, 감자탕. 네. 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할 때는 떡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잡채, 좀 더 한국 전통 음식에 가까운 걸 대답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 중 국물이 있는 음식을 두 개 이상 말해 보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롱탕. 네, 좋아요. 아, 여기 또 질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김장. 그렇죠. 이게 김장이에요. 자, 우리나라 고유한 옷으로 평상복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명절, 경사, 제사 등에 주로 입는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 네, 한복입니다. 자, 우리 고유의 양말로 천으로 발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버선. 그렇죠, 버선. 고유의 양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붕에 아름다움을 살려주며 차거나 더운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흙이나 시멘트 등을 높은 열로 구워 지붕을 덮는 데 쓰는 건축 부재는 무엇입니까? 그 기와 아닙니까? 그렇죠. 기와. 기와입니다. 와, 다 기억되네. 앞에 너무 길어도 뭐 전통 가옥, 한옥, 지붕 그거... 뭐 이런 거 나오면 기와예요. 가옥 나오면? 가옥 나오면 거의 기와 아니면 온돌. 온돌. 온돌은 그거 따뜻하게. 따뜻하게 하는 거죠. 예. 기와 아니면 온돌. 뭐 그 다음에 또 운이 없다. 오늘 운이 없어서 면접관이 좀 어려운 질문 했다. 그러면 처마가 나올 겁니다. 처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쪽 지방의 전통 놀이로 부녀자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 돌면서 춤을 추는 놀이 무엇입니까? 강강술래입니다. 네, 강강술래입니다. 자,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놀이로 네 개의 육가락을 던져 나온 결과로 도, 개, 걸, 윤, 모를 정해 말을 움직여 최종점을 통과하며 이기는 전통놀이는 무엇입니까? 윷놀이입니다. 네, 윷놀이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사물놀이입니다. 네, 사물놀이입니다. 북장단에 맞추어 소리꾼이 몸짓을 섞어가면서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은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네, 판소리입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나라 전통 운동으로 손과 발 등을 사용하여 차기, 찌르기 등의 기술을 구사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입니다. 네, 태권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에 치르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년? 그러면 돌잔치. 네, 돌잔치. 태어나서 60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는? 환갑. 네, 환갑 잔치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네요. 네, 기억합니다. 아, 이거 공부하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 그 한국 노 트래디션 컬처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 평생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오.